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포도나무의 번식 방법에는요, 삽목하는 방법이 있고 접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 씨를 먹잖아요. 씨가 있잖아요, 포도에. 씨를 심으면 좋은 포도가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포도 씨를 심으면요, 좋은 포도가 나올 확률이 1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만 개의 씨를 심어야 그 중에 한개 좋은 품종이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일들 보면요,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체리 뭐다 마찬가지고요.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으로 번식하는 게 아니라 가지로 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가지고 접을 붙이든지 삽목을 하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는 삽목이 잘 되거든요. 꺾꽂이가 잘 돼요. 그러니까 꺾꽂이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한 개체를 만들든지 꺾꽂이 한 거거든요. 또 이제 좀더 크면 이렇게 되죠. 좀더 크면 이렇게 삽목을 해서 키우든지 아니면 접목을 하든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접목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자 접목을 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보면 이렇게 접목한 부위가 이렇게 밑에는 얇고 위에는 크죠. 이렇게 이제 위에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자, 이 밑에서 나온 요 가지에, 하고 위하고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죠? 대부현상이라고 하는데, 서로 세포 크기가 달라서 그래요. 저렇게 했는데, 대부현상이 심한 품종일수록 접목하는 것보다는 삽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나무를 키워보니까 한 20년 넘어가면요. 이 접목한 부위가 너무 접목, 대부현상이 심하면 쪼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포도들은 그냥 삽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것도 지금 다시 옆에다가 또 다른 나무를 접목을 했어요. 접을 붙였는데, 왜냐면, 자, 저쪽에 있는 포도가지가, 원종이 아니에요. 원종을 찾아서 다시 접을 붙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블랙 사파이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원종이 아니라 변이종이 들어왔다고 했죠. 그 원종을 찾아서 다시 지금 접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급하면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급해서 좀 열매를 따먹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안정이 된게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이 가지를 끊어서 다시 삽목으로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과수원을 하나 완전히 만드는 데는요 한 10년 정도 세월이 걸린다고 해요. 왜냐면 내가 같은 품종을 갖다 심었어도 그중에 좋은 게 있고 또안 좋은 게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과수원을 크게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가지고 있는 품종 중에 좋은 걸또 선발해서 다시 또 키우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블랙 사파이어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잘못됐다고, 도입이 잘못됐다고. 지금 도입이 잘못돼서 떫은 맛 때문에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새로 지금 가져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접목과 삽목묘에서 제가 지금까지 저도 29년째 우리 동사 짓고 있는데요. 접목 처음 도입할 때부터 접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포도는 지금 나무들을 어떻게 하냐면 접목을 다 삽목으로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접목한 부위가 안 보이죠? 대부현상이 안 보이잖아요. 삽목으로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새로운 나무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외국에서 도입해서 키우는 것도 있지만 웬만한 품종을 다 지금 삽목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왜냐면 포도 품질을 따져볼 때 품질이 삽목이 좋아요. 그래서 삽목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제가 새로운 품종을 찾아서 지금 블랙 사파이어를 원종을 찾아서 지금 접을 붙였습니다. 접을 붙여가지고 내년에 이제 열매를 보려고 접을 붙여 키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품종은요, 접목보다는 삽목의 품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확 시기도 빠르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샤인이 정상적으로 수확이 되면 지금 수확하는 거예요, 지금. 9월 초, 9월 중순. 지금이죠. 지금 안 익어서 못 따는 포도는요, 그건 안 익는 겁니다. 예, 찬바람이 불어도 안 익어요. 11월 돼도 안 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익어서 못 따는 포도는 그건 안 익을 포도니까 빨리 따내셔야 되고, 내년을 다시 기약하셔야지, 늦게까지 뒀다가는 그 나무, 내년에 세력이 확뚝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제가 삽목묘를 좀 얘기했는데, 지금 저도 이제 여기 보시면, 보시면은 저 나무가, 저기 있는 나무가, 보실까요?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 있죠. 저 나무도 지금 전목이거든요. 전목인데 옆에다가 지금 저 전목묘를 28년 키웠어요 지금. 근데 여기다가 지금 새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똑같은 걸 심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다시 저 나무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왜? 삽목으로. 그러니까 서서히 나무들을 교체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꾸준히 교체해서 거의 다 교체했는데 전목묘를 삽목묘로 교체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히 색깔 날 포도들, 빨간색 포도들 있죠. 이런 건 색깔 내기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삽목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왜 삽목을 안 하고 전목을 하냐? 전목은요,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시작했어요. 왜냐면 필록세라라고 하는 해충이 있는데 그 해충에 감염되면 거의 모든 나무가 다 죽어버립니다. 전멸할 정도로 죽습니다. 그거에 대응해서 접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필록세라가 있긴 있어요. 근데 서식을 못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여름에 강수량이 많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필록세라는 습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접목을 하는 거, 이제 삽목을 하고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삽목해도 필록세라 감염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또 물을 자주 주게 되면 필록세라가 서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에서 접목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선택해서 하실 일인데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모든 품종을 다 삽목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저기 지금 어린 나무도 있죠. 그런 나무들도 지금 어린 나무 심었는데 그것도 다 지금 삽목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운 품종을 도입해서 내가 이 품종을 빨리 키워서 열매를 봐야겠다 할 경우에만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블랙사파이어 원종을 찾아가지고 제가 지금 접목을 해서 키우는 중이라 접목을 한 거예요. 접목을 아래쪽에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실까요?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접목을 했습니다. 거의 뭐 표면 가까이다 접목을 했는데 여기 지금 접목한 부위예요. 보실까요? 이렇게. 네, 테이프 감았죠? 네, 접목 여기다 한 거예요. 땅바닥에서 바로 앞에. 어쨌든 이렇게 접목에서 키우는 경우는 빨리 포도를 보고 싶을 때 그때 하는 거고 또 이제 실제로 나무들은 이렇게 삽목에서 키워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나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포도 농사하는 게 좋습니다. 농업은요 멍텅구리를 다루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나무의 식물 생리를 모르고 나무에 도전했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나무의 특성을 잘 아시고 좋은 농사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